이 사극 드라마 네. 방송 3사가 있잖아요. 네. 이 차이점 혹시 아세요? 네, 알죠.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눈에. 일단 여기 MBC니까 MBC라 하자면 은 네. MBC. 여기는 드라마가 흘러갈 때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아, 이런 누가 죽고 서준, 개장금, 동해 같은 이병헌 PD님 작품의 MBC 대표하는 사극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사극에서는 항상 주인공은 실현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사건이 있잖아요. 주인공과 그 조력자들이 사건이 있으면 그걸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그렇죠. 풀어나가더라고요. 뭐 CSI 수사자처럼 시체를 가르고 뭐 네네. 추적을 하고 매주 사건을 하나씩 해결합니다. 하나씩 해결해요. 네. KBS 그치. 사각이 원 대화 드라마로 가잖아. 네. KBS 대화 드라마. MBC가 사건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인물 중심이에요. 태조 왕건, 대왕 세종, 징비록 유성룡, 그리고 불멸의 이순신 대조혁 이런 식으로요. 인물이 부각이 되는구나. 네, 인물이 부각이 돼요. 주로 영웅들. 역사 속에 큰 사건이나 아니면 위인들 같은 경우를 대화 드라마 소재를 많이 쓰더라고요. 한상진 씨도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하는데 사극이 방송국마다 톤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의복 차이도 있지만 네. 톤 차이가 확실히 다른 게 약간 이 KBS 사극은 톤이 높아요. 약간 음악스러워요. 네, 방방 떠 있죠. 방방 떠 있죠. 왕이나 신하, 정확하네. 신하나 왕이 보고를 할 때 진짜 요만한 사건을 크게 한다. 출하! 무조건 출하! 김KBS 그래. 뭐가 큰일 난 거야. 네. 그 왕이 뭐라! 뭐라! 이게 업이 되죠. 그럼 MBC는요? 혈압이 쫙 올라와. MBC는 일단 말을 탑니다.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약간 호흡이 그래 맞아. 그래 또 말해. 왕에게 뭘 전하러 와. 표정이 되게 비장하잖아. 물 앞에서 호흡을 한번 줘. 호흡. 왕한테 들어가자. 들어가서 차분하게 은밀하고 템포 있게 보고 합니다. 맞아 맞아. 전하, 큰일 났어. 그럴 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가? 살펴본 바에는 몇몇 점포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시전생인들이 무능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가네! 그래, 가네! 그래, 여기서 나오네! 또 얘한테 요구트가 또 뭐였어? 아, 진짜! 괜찮죠? SBS는 약간 이제 멋이 들어갔습니다. 아, 멋이 겉멋이. 포즈를 넣어, 겉멋이 약간 들어갔어요. 제가 SBS 걸 했는데 약간 퓨전이 겹쳐서 뭐 말도 안 타고 멋있게 들어옵니다. 네. 문 앞에서 혼자서 자기 호흡을 합니다. 아, 트렌디한 느낌이구나. 지원아,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약간 좀 옛날 느낌이 없구나. 약간 요즘 MBC 사극은 약간 퓨전 사극에 가깝지 않아요? MBC가 조선왕조 50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한 작가분이 조선왕조 500년을 한 10년 쓰셨어요. 홍성선생님이라고 이걸 넌 덕후 맞다.